홍사활동 발표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를 맡은 전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정 가운데 자율 청소년 자율 방문층 봉사활동 발대식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봉사 진행을 위해서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진동으로 바꿔주세요. 오늘 진행 순서는 내민소개 인사말씀 체험활동 안내 등으로 발표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식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참석해주신 대리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목이동 박성혜 공장님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홍석 씨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자율연합회 회장 이상현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율방문대 정대현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내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자율방범체험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관내 방범순찰활동뿐만 아니라 관내 환경정비, 호신분리, 환경교육 등으로 이루어져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정신과 건전한 시민의식을 갖게 하자는 취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 청소년 자율방범체험 봉사활동 발표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을 하겠습니다. 박성혜 공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흥목이동장 박성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비가 오고 있는데 다른 분야에도 많은 봉사활동을 할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 또 흥목이동 자율방문대에서 공장 체험활동에 이렇게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흥목이동 자율방문대는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뒤에서 서 계시는 분들 우리 성대현 회장님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낮에는 각자 다양하게 직업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 일을 하고 이분들 저녁에 우리 흥목이동의 방문이나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밤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평소에 하는 그런 일들을 오늘도 우리 오늘의 이틀 동안 학생 여러분들이 또 체험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의 또 앞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때 많은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그런 또 바람입니다. 우리 또 흥목이동 자율방문대는 다른 또 우리 구미 시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우리 잘 열심히 잘하는 자랑스러운 어떤 우리 자율봉사대로 인정받고 있고 오늘 우리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이상혁 우리 자율방범 연합회장님 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내일 모레 우리 있으면 15일이 그거죠? 방법 70주년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경축하기 위해서 그날 임시 공휴를 정하고 각 가정마다 태극기 달기 운동을 우리가 펼치고 있습니다. 집에 가시면 꼭 내일부터라도 태극기를 꼭 꽂아서 우리 광복을 우리 전부 스스로 자축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좀 달아주시고 그리고 경남초등학교 앞에서부터 해서 저기 저 그때 기업은행까지 보면 그 도로가 한 1km 돼요. 1km 되는데 거기에
다른 수로 이제 묶어봤어요. 그래서 흑고기는 특히 또 학교 많은 또 도시니까 거기로 나라 사랑하는 우리 모공 거리를 정해서 태극기를 걸어놨습니다. 관심도 좀 봐주시고 집을 하시면 꼭 태극기 꼭 걸어주시고 이틀 동안 좋은 체험 활동이 되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예, 건강하게 안전하게 또 우리 자유방문 대원들 활동하시는 데도 참여해 주시고 예, 즐거운 체험 활동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혁 회장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꿈시 자율방역연합회의 이상혁입니다. 경북이동대가 나날이 꿈시 자율방역연합회에서 정말 모범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보기 좋고 연합회에서 리더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성대윤 대장께서 취임한 이후에 정말 그 올해도 100여 명 정도 학생들이 참석해서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박성혜 부장님과 송홍석 시회님께서 열심히 계속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좋은 부분께서 말씀하셔서 짧게 그만이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께서 방학을 하고 계시면서 소중한 시간 저녁에 가정에서 하고 같이 몸을 쉬어야 되는 시간에 여기 있는 동네 아저씨면서 아버지, 삼촌들과 함께 이틀간 봉사활동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회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소중한 시간이 여러분들이 학업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이런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더 안전하게 비교할 수 있고 학업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힘들겠지만 이틀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율방범 성대현 대장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봉사활동을 살려냈는데 올해는 밑으로 들어갔고 밑으로 우리가 작년보다 더 재미있게 그렇게 짰으니까 통지서 잘 따라주시고 대답을 크게 해주세요. 맨날 대답 듣다고 아저씨들이 하고 싶은데 대답 좀 크게 해주시고 이상으로 그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율방범체험봉사활동 발제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진 여러분 기념촬영이 있겠음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 당구 기록 안 해주신 학생분들 기록해주세요.